fucking drunk.조민기 카톡 내용 공개 피해자는 몇 명? 배우 조민기에 대한 폭로가 끝이 없습니다. 이번에 SNS 등을 통해 공개된 피해자는 몇 명일까요? 출처 스포츠조선. 그동안 10명이었는데 11명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언론에 조민기가 보낸 카톡 내용을 공개했다고 하는데요. 피해자의 나이는 84년생인데 정말 나이 차이도 딸뻘인데 심하더라고요. 2015년에 파티에서 첫 만남을 가지고 지인들도 다 아는 사이라서 쉽게 친해졌다고 합니다. 와인을 좋아한다고 하자 조민기는 나중에 와인에 대해 궁금한 걸 물어보겠다며 번호를 교환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성추행을 넘어서 정말 파렴치한 카톡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지속적으로 와인 사진, 스튜디오, 시가 담배 사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남자친구가 있는 걸 인스타그램으로 확인하고 그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더라고요. 이렇게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인데 그동안 어떻게 방송 생활을 했나 생각이 듭니다. 카카오톡을 보낸 후에 다음 말 사과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처음 폭로글이 올라온 건 청주대학교 교수로 채용이 되면서 제자들을 성추행했다는 건데요. 청주대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남학생이 폭로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혐의 부인을 지속적으로 해오다가 이제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죠. 이 사건과 관계는 없지만 집안을 보면 조형기 조민기가 사촌 관계라고 하더라고요. 사과문 내용을 보면 모든 것을 내려놓다는 말이 있었는데요. 남은 일생을 반성하고 자숙하며 살겠다며 이미 배우로서는 은퇴를 선언하게 됩니다. 은퇴라는 말보다는 퇴출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를 받아 죄값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